유석석 거 전탱한테 넣어주시고 아, 존나 4, 3, 2, 1 가운데로 데리고 와주시고 네 음식 칠게요 부식 사이더 시기 허벅님 나가시고요 거의 안 다니. 소재기 초장 상장에서 도발했고요. 3초의 브레스 쓸 거고요. 도식 나가시고 편빠님이랑 단호박님 이동합시다 시계 방향으로 다이아 쪽 서세요. 다이아 쪽에서 약상계 늘려도 될 수 있으면 다이아 쪽으로 길. 이상한 느낌이었다. 아 이거 좀 너무 넓게 딱 이건 또 내가 좀만 더 돌리죠 자리가 그렇게 넓진 않네 베일이 대단주 도발했어요 잠깐 대단주 브레스 쏘고 이제 돗바닥 뒤쪽에 없는 곳으로 오세요 자기 뒤 보고 돗바닥 있나 확인 아 나 이거 김철이 많이 써 대회 형은 왜 19중첩이지? 중첩 높은 사람 조심하고요 벌레 나오기 시작하면 밀리 쪽에 그냥 전고 깔아주고 바닥 보면서 딜 힐 하세요 굉장히 아파요 브레스보다도 아파요 바닥이 다들 근데 시장 물약함? 오. X쪽에서 약상기 할게요 X쪽에서 머리 돌려드릴게요 무식 단호박님이랑 도그람 탄도역학 외곽에 가서 바닥 깔고 오고요 될 수 있으면 X쪽 네 좋아요 계속 걸리네 도발하시고요. 폭발 90 터져요. 자, 이렇게 하긴 하시고, 조금은 베이, 이번 시계 방향으로 네모 쪽 약상계. 이거,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은데? 그냥 나 올려. 이거 마이크 안 끼는 느낌인데? 도발했고요. 이 마이크 안 들린다. 나도 스탠 졌나? 아, 저 너무 늦게 빠진 그러네. 더 빠져야 지 꺼놔도 그렇게 빨아야지. 진짜 빨아야지, 빨아야지. 홍조역 강릉 허벅님. 어, 올려라, 하나. 홍조 마이크 안 켜가지고 좀 안 되는 것 같아. 아이, 죽겠다. 뛴 것 같아. 이동하세요. 약간 역삼 쪽에도 자리 많거든요. 자 일단 상계부터 하세요 원거리 지금 벌레 위험하니까 나오면 역삼 쪽에 자리 많아요 그리고 저희 다음 이거 일어나면 역삼 쪽에서 약상계 할 거니까 밀리 쪽 벌레 조심 치유 물약이라도 드시고 아이고 벌레 조심하세요 딜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살기만 하면 잡는 데 힘드니까 조심하세요 밀리 벌레 밀리 벌레 아이고 밀리 분들 많이 죽으시네 됐다 죽을 시간 30분 남았어 13초까지 오세요 잘 나가셨고 에이 도발했어요 도그람 그 밀리는 거 걸리신 분 그냥 바로 나가세요 딜하다 나가지 말고 주변 사람한테 디버프 걸려요. 나 못생겼네, 진짜. 형은 돌아왔고. 그래서 이동합시다. X보다 좀만 더 와도 될 것 같고.
아니 또 무슨이야. 정우 형 지금 혹시 천천 있으세요? 천천 썼어 아까. 나 희망의 상징 한번 켜줄게. 오케이. 저 평 올릴게요. 아유 겹쳐 물었네. 힘 죽겠다. 도발했어요. 이동하시고요. 전발할까? 쉽게 전발해야 되겠다. 아 되게 먼가 본데? 아 이거 잘못 들어갔다. 아 쉽게 전발하려 그래. 나 어디지? 어 잘못 눌렀어. 많이 죽었어요. 이끌려서. 바닥 조심하세요. 12번 잡았네. 바닥 한번 보면서 딜하세요. 멜리 벌레 하나 있죠? 검은 거 뭐야? 검은 벌레. 벌레는 생김새만 틀리고 하는 건 다 똑같은. 어디가? 벌레가 있다. 와씨 나 지금 충격적인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. 해드릴게요. 좀 상계 넓게 하세요. 이거 거의 마지막이니까. 대신 나가고요. 더럽게 잡네. 저번 주에도 이거보다는 쉽게 잡았던 것 같은데. 죄송해요. 쿠테 안 됐으면 이거 못 잡지. 이렇게 완전 난리 나는데 지금. 빨리 안 빠지니까 들고 이상한데 깔고. 전체부터. 나 더 한마디 하겠다. 대부 한번 올려주시고요. 바로 끼고 챙길게요. 나도 올렸어. 뭐야? 개인 루시야? 어? 개인 루시? 헐? 안 바꿨나 보네. 뒤틀린 파락의 문지기가 되고 말았구나. 어? 어 나왔어. 대박. 이럴 줄 알았어.